이 장면을 입체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머릿속에 아, 이 포즈 그래야지. 그러면 이 포즈가 어느 정도 입체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어느 각도로 돌려보는 거는 내가 머릿속으로 할 수 있어요. 종이컵 그린 것 똑같아요. 종이컵은 우리 여러 각도로 그릴 수 있죠, 보통. 근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예, 단순해서 그래요, 이거 형태는. 단순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팔다리가 붙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내가 여러 각도로 그릴 수 있으면은 거기에서 응용해서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경식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게 계속 플러스 플러스 되면 이제 이런 인체나 복잡한 구조들도 머릿속에서 입체화시켜서 여러 각도로 돌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낙서할 때 그 달락 이렇게 혼자 이렇게 멋있는 포즈로 서 있는 걸로 그려본 적 별로 없어요. 저는 언제나 이야기를 만들었었어요. 하나 사오고, 사람 하나 사오고, 그 다음에 한 명이 옆에 더 쓰면,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진행되기 시작해요. 뭐, 눈을 마주치든, 뭐, 또 행동을 하든, 뭐, 손을 맞잡든. 그러면서, 그렇게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두 명이 들어가면, 그 옆에, 거기에 맞는, 이제, 배경을 그리기 시작해요. 뭐, 책상을 놓든, 의자를 놓든. 그러면서, 언제나 한 공간이 안에 놓는 그런 것들로 자연스럽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체, 이야기, 그 다음에, 뭐, 공간 같은 것들 한꺼번에 다 같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보이나요? 왜냐면 그리는 거. 아무런 것도. 제기 제기. 아 이거요? 아 네네. 아 이 슈페닉 누구 돌려? 저쪽 그림 보면 개구리 해부하는 거 봤습니까? 여기 있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생뚱맞은 것도 되게 많아요. 안 찾아보면. 네, 시켜 올리겠습니다. 안 들려서. 화면요? 나 반에서 개구리 해부 최고 잘하는 아이였는데. 아씨. 안녕하세요. 그림 중에서 예. 그 머리 뒤 머리 뒤에 두나 예예. 그리신 것도 꽤 봤는데. 예. 재미를 위해서. 아니요, 저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모든 걸 보겠다는 의미에서,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의안렌즈를 많이 쓰게 된 이유가 저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보는, 보통은 이렇게 자기 눈 시야 정면으로 보는 것들을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옆에 것도 보고, 좌도 우도 보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여주고, 이런 걸 다 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거 보고, 여기 거 그리고, 여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안렌즈처럼 그려지게 됐던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그리겠다는 그냥 의지의 표현으로 우습게 그냥 그려놓은 겁니다. 뒤통수에 있는 거. He really wanted to draw the things that are on top of us, on the bottom, on the left, on the right. That's why he really started to draw a lot with the fisheye lens effect. 다시 보기 남습니다. 오, 예. 약간 상영관에 앉아 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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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예, 예.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 몰라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을 보고 놀라시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거기 있는 그림은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관광청하고 일했던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 말레이시아 5, 60년대 네? 페낭의 모습들이에요. 네. 옛날 극장 모습들 그래서 약간 트릭 아트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렸던 것들 했던 작업들 중에 하나가 몇 개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복식이라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복식이 아니죠 보면 그죠. 그림이 조금 멀어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저희들이 어쨌든 방송은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 화면에서 확대된 그림들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렇게 세 개 중계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진짜 많이 중계하네요. So we are streaming live on YouTube, on Instagram, and on Facebook. Hello, Green Tea. Watching from Philippines, South Australia, checking in. Hmm.
고민.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So he's saying that. 어쨌든 최대한 많이 좀 퍼져주시기 바라고요. 퍼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화는. 네. 저희들이 아까 조금 소규모에서 이제 점점 커지면서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 well, the master would upload the time lapse of the whole drawing, like the old classic drawing. 제가 자주 yes, 이렇게 손으로 비비는데요. Filming, 이거는 뭐 대생이나 yeah,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 중에 비비비 비 비비기 그죠? 뭐 이런 것. 중간 선이라든지 아니면 선이라든지 이런 걸 뭉개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리감을 낼 때도 뭐 쓰는 쓰기도 하고 그런 기법들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쓰는 기법들입니다. 근데 저도 잉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 마르기 전에 이렇게 튀면서 잠깐 중간 톤 만들기가 되게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점이 있는데 그림에서 냄새나요. 썩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림이 썩어가고 세균 때문에 썩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He smudges the ink before it gets dry to make the grayscale tone, the middle tone. 예스. Apparently the downside of the smudging is that it smells a little bit bad. But apart from that, Hyung-gi is very satisfied with the effect that it gives. 그릴 때 머릿속에 어떤 거 포즈를 그려야 되겠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발 뒤꿈치부터 그리든 뭐 새끼 발가락부터 그리든 상관없어요. 결과는 똑같아요. 머릿속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And it is very easy for him to start. For him, he doesn't really have to start from the head all the time. He can start from anywhere, from the foot, from the elbows, anywhere, because he already has the image of the whole body inside his head. 공기 방금 그리고. 작가님이 아까 그리시. 어깨 쪽에 있는 애기 여기? 어, 예, 예, 아, 예. 예. 혹시 되게 지금 뭘지 요거요? 요거 새입니다, 새. 예. Cannot see on the video, but the thing that Hyung-gi is pointing out is a bird. Hello, Permo. Hello, Mauricio. 그리고 with a real brush. Why? He likes using the brush when he's doing the live streaming shows because he has a limited time. So the brush makes him go faster. Yeah, the brush makes it possible for Hyung-gi to work much more faster than with a pen. And also. 예. 아니 이거 지금 여기 메고 있는 거야 이거 등에. 야 이거는 멧돼지 멜 거예요. 예. And with a brush, he can make all sorts of. 예. 아까 뉴스 보니까는 나오더라고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하도 돼지가 막 죽어. 아, 제가 오늘 멧돼지 그래야지 이런 생각인 거. Ooh, his camera team is really good too. What lens? 카메라 너무 좋답니다. 카메라 팀. 오. 장이라고 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Watching from Mexico. Thank you very much. 여기서 렌즈가 뭐냐고 궁금. 아 이분도 영상 찍으시는 분인가 보다. 바로 딱 이렇게. 멧돼지 봤어요 실제로요? 아, the camera. 보신 분 있나요?
그죠. 그때 보세요. 멧돼지 그때 보면서 어떤 생각했어요? 네, 그죠. 저는 아 어떻게 생겼지? 자세히 봐야지 이렇게 봐요. 약간 이 기억하는 거 방법이 이런 거예요. 약간 제가 약간 빗대는 건데 비유를 이렇게 하는 건데 맨날 이렇게 비슷하게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엄마 아빠가 싸워요. 엄마 아빠가 싸워요. 거실에서 막 싸우다가 네. 아버지가 앞에 있던 TV를 들어서 바닥에 던져버려요. 내쳐버려요. 그래서 막 살라버려요. TV가. 근데 두 분은 싸우시다 나가버려요. 두 분 다 아, 나가버리고 이제 남은 사람은 저예요. 혼자 방에 있다가. 아, 지금 아니죠. 그래서 슬 나와서 이제 방을 막 이제 거실에 널브러져 있는 건데 다 박살난 TV를 치우는 거야. 근데 보통은 아, 분이 너무하시네. 이거 뭐지? 안 치우고 나가시고 투덜투덜 가면 치울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치우면서 와, 브라운관이 깨지면 이런 모양이구나. 안에 이런 부속품이 들어가 있네.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치우면서도 이제 보는 거야. 아, 이런 부속품이 들어가 있구나. 아,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원고나 이런 거 할 때 만약 폭파실이 있어가지고 교실이 만약 터지는 데 있어가지고 터지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다른 거 터지게 저는 그때 봤던 깨졌던 TV 안에 어떤 부속품이 들어있는지 그때 봐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뉴스에서 봤던 돼지, 멧돼지나 이런 것도 보고 아 저렇구나. 아 저렇게 움직이네. 이러면서 그런 거 봤던 것들을 이런 데서 이제 써먹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돼지나 이런 것들은 멧돼지는 많이 그려봤어요. 최대한 동물이나 자연물을 그릴 때는 언제나 머릿속에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움이에요. 부드럽다라는 것들을 우선 베이스로 깔고 시작해요. 가장 밑바탕에.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리려고 합니다. Whenever he tries to draw animals or the stuffs in the nature, the priority for him is to draw it as naturally as possible to make it really fluid. 손이 딱딱한 사람 부드럽게 하면 있죠. 예, 망치로 하루에 세 번씩 때려요. 예? And if you have a stiff hand. 그림이 딱딱한다는 거는 뭐 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보통은 What should we do when our joints are too stiff? 그 처음 맨 처음 버릇이 좀 그렇게 그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좀 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손을 좀 딱딱하게 쓰시는 분들은 그게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다 보면 그렇게 딱 자리 잡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It could be a reason 좀 크로키 많이 하라고 좀 시켜요. 크로키 같은 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뭐 잡지떼기 같은 것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잡지 같은 거 보고 그리는 것도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수학 문제 풀 때 답안지 보고 그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공원이나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서 그냥 보고 그리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다 보면 손도 되게 자연스럽게 쓰게 되고 그리고 얇은 선, 얇은 도구보다는 좀 굵기 조절이 용이한 뭐 색연필이라든지 연필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인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로 크로키 하시는 걸 좀 추천해드려요. 아니면 진짜 잉크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붓으로서 하면 좋은데 하다 보면 다 흔들려가지고 엉망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색연필 같은 것들, 그죠? 색연필 같은 게 좋더라고요. 얇은 선도 나오고 두꺼운 선도 나오고. 그래서 직접 보고 하시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제가 저도 크로키를 처음 하게 된 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 했었어요. 저희 미술 선생님이 언제나 강압적으로 다 시켰었거든요. 그것도 저는 고등학교가 좋았던 게 남녀공학이라서 남자 여자를 다 그려볼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지만은 첫 번째 크로키 시간이 5분 크로키였는데 얼굴 하나밖에 못 그렸어요. 5분 동안 얼굴 담게 그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리고 크로키는 그게 아닌데 크로키는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냥 전체를 나중에 고3 저녁에 졸업할 때 5분이면 10명도 그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손도 빨라지고 눈도 되게 빨라졌어요. 슬럼프, 전 슬럼프를 아직까지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최고 답답해. 나는 슬럼프를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슬럼프 그 어떻게 겪어보고 어떻게 걸리고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외국 나가더라도
In 5 minutes, he couldn't even finish off a head because 슬럼프가, 슬럼프 he couldn't see the person as a whole in just 5 minutes. Now he can, because he practiced a lot, he can draw like 5 to 10 people 어렵지, in 5 minutes. That's no problem at all. 재밌어요. 아직 그릴 것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슬럼프 그리고 슬럼프를 안 그리는 안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림 그릴 때 안 되면은 아 오늘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뭐 안 하면 못 그리면은 제가 맨날 해드린 이야기인데 저는 안 잘 안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가장 잘 그리는 거 그래요 우선은. 그래서 자신감을 업그레이드 시켜 올려놓고 그다음 한번 다시 한번 그려봐. 가장 잘 그리는 거 저는 여자 잘 그리거든요. 목소리가 겹치죠. 여자 한번 사 그려보고 아, 오늘 선이 좋구나. 오늘은 잘 풀리는 날이다. 그래서 슬럼프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그런 거가 많아서일 수도 있지 않나?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급함이 너무 많아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조급함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림 그릴 땐 더더욱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그리고 재밌게 그리려고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저의 재미예요. 저는 그림 그릴 때 제가 재밌어야지 가장 좋지. 뭐 남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재미예요. 저희 재미. This art block because we are a little bit greedy. We want to make good results right away. We are a little bit quick-tempered, he thinks. Zhonggi thinks that the art block comes from that, the greediness of our own. So he thinks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be patient when you draw. You won't, you will not be able to get 저는 이때까지 그래서 취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계속 프리랜서였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Sometimes you will 근데 이제 기업 일들이나 일들 하다 보면은 이제 프로 세계로 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다 보면은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저는 대한항공 광고를 찍을 때 어떤 제의를 받았었냐 그러면은 일본 만화 초밥왕 있죠, 초밥왕. 예, 왜 미스터 초밥왕 좀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작가들 같은 경우에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저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And also for artists, 또 it is very 초창, important to 특히 아직까지 네임밸류가 높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쪽 사회에서는 to work in an 약간의 art 자기 싫은 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아까 말했듯이 저는 제 위주로 그렸어요. 저희 재미 때문에 그렸었는데 어느샌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의 눈높이에 맞춘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눈높이로 그릴 줄 알아야 돼. 그게 처음 할 때는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그리고 또 그 시기도 또 지나고 나니까는 또 자기 내 그림에 대해서도 이제 말을 또 할 수도 있게 되고 내 걸 주장할 수 있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할 때는 스트레스가 저도 많았었어요. 그런 거. He had to draw a lot of things that he didn't want to draw and he had to change his style completely because that's what the others wanted him to do. 네, 그렇죠. 막 그런 것처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저번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라이브 드로잉 시초가 됐던 것들도 제가 그전까지 그림을 열심히 그렸으니까 그런 라이브 드로잉을 할 수 있는 운이 좋은 기회가 왔었던 거고 그게 안 돼 있었으면은 그런 것도 왔더라도 못 했겠죠. 그죠? I understand. Pina, that's why I try to talk when Zhonggi is not talking, but it's a bit complicated because Zhonggi is also receiving questions from the audiences, so sometimes there might be a moment where they would just keep talking and I have to make myself quiet. I think that would be the best. I'm a little bit louder, is that correct? Or maybe I will speak up louder. I'll speak more loudly so that you can hear my voice better than Zhonggi's voice. 저기는 딴 세상이다, 그죠? 뭐라고 계속 일기예보하듯이 계속 말하고 있는데 딴 세상이다. 와,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I'm too quiet. Okay. 제가 해외 나가면 그림을 되게 더 많이 그리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말을 안, 아예 그림 그리고서 말을 안 시키는 게 계속 Johnny 그림 그리고 있어요. Johnny says that he draws much more when he is abroad. And one of the reasons that he draws so much when he's abroad is because he cannot speak English, he cannot speak any other languages, so all he can do actually, even when he is in restaurant with other people, he has to draw. He's a little bit forced to draw all the time. Okay, okay. Yeah? I'll try to speak up. Yeah, yeah. 이거는 저는 투시를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 나이 때에서는 누구한테 가르쳐준 이런 투시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There were no one who taught him perspective. 자연적으로 터득됐어요. 왜냐하면 많이 읽다 보니까 터득됐어요. He learned it just naturally.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면 가장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투시는 The easiest way to practice perspective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학 공식처럼 생각해서 그래요. 뭐 2점, 2점, 뭐 hard time understanding perspective. Because we approach perspective as if it's math that we have to conquer. 그냥 가만히 수업 시간에 저는 수업 시간을 많이 했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What he would do is that he would go to a coffee shop, or he would attend classes in universities. He would sit on the very back, and he would look at the whole space. And he would just with his eyes, he would compare the sizes of the people sitting down in front of him. 따지고 보면 거리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긴 자연현상인데 그걸 막 수학 공식처럼 외우려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숍 같은 데도 되겠죠. 커피숍 같은 데 앉으셔가지고 핸드폰 보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서 테이블 윗면만 보세요. 윗면만. 윗면만 본다든지 아니면 윗면하고 아랫면하고 같이 보시면 더더욱 좋아요. 그리고 사람 크기가 특히 뭐 머리 크기 같은 걸 보면 되겠는데 머리 크기가 얼만큼 작아지는가 이런 것들도 비교해서 보시면은 아, 저 정도 크기에서는 요 정도 비례가 되는구나 그런 것들 눈에 눈하고 손하고 계속 익히시면 돼.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예,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그림 세계에서 되게 높은 위치에 서게 되셨잖아요. 높습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낮은 곳에서 일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전 최종적인 목표는요 없어요. 저는 계획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쳐내는 거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일들은 계획된 것들이 지금 뭐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런 거 빼놓고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많이 그리고 재밌게 그리려고 합니다. 계속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진짜 영화 대사처럼 오늘만 사는 사람이에요. 포즈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최대한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환경에 내가 옆에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요. 그릴 때 이 환경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기도 냄새도 나고 어떤 냄새가 나고 막 그런 것까지도 진짜 생각하면서 그리려고 노력합니다. When he draws, he tries to think that he is actually on that scene. He imagines himself being inside the scene that he's actually drawing. So he imagines almost everything. He imagines what kind of odor that you would smell in that kind of situation, the temperature, and all of those things. Just like something is writing for us. It
it's motivating to draw while watching the live stream. Yes, that's true. 지금 언니 생각하고. 저 먹든 잔 혹시 커피로 착각하시고 마신 적 없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 저를 좀 띄엄띄엄 보시네. 그런 적은 없어요. C'est super. Ouais, c'est super. C'est très beau. 10분 되지 않았나? 현지 생각 되었지? 쉬어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한 시간 좀 됐습니다. 1시간 정도 됐습니다. 예. 좀 쉬었다가 그러면 우선 사인 한번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So he's going to take a rest a little bit and he's going to sign some books and he will be coming back to do to continue the live drawing shows. 네, 좀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 관객분들이 조금 더 오셨습니다. 'S a pleasure watching again Kim doing his amazing art. It's a pleasure to have you here today. 여기서 아 그렇구나. 아 이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TV 프로그램 같은. 다음 주에는 더 멋있게 한번. 아 로고까지 띄워서. 와. 한줄로 쓰죠. 필통에는 사인만 이런 사인만 해드릴게요. 예. 예. 책 예. 책 사셨으면 당연히 사인 받아야죠. 우리. 나이 몇 살인데요?
소리 들어갈 거. 예, sorry, break time. 아, 이게 네. 사인하는 것도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 네, 네. 좋습니다. 검은 가방. 네. 이게 제가 이게야. 이게 다 들켰는데. 네임표 쪽. 아, 되게 있습니까? 네. 오, 기억 별 거 같습니다. 아, 저도 있어. 저희들 책 있는 분들은 뭐 그림 사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책이 없는 분들은 티켓에다가 간단하게 사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티켓 가지고 계신 분 먼저 커피 먼저 해드릴게요. 금방이니까, 이름 사인이니까. 네, 혹시 티켓 가지고 계신 분? 티켓만 쌓으면 알아. 예? 책은 순서대로 하고. 네, 요쪽 왼쪽편으로 요쪽으로 오세요. 아, 그 이름 사인만. 네. 이 후레텍스가 아니라 펜텍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요것도 펜텍스. 아, 네. 네. 저 네. 프리카키 거보다 펜텍스 좋아요. 네. 네, 티켓의 이름 사인부터 먼저 해가지고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림 사인은 전진하겠습니다. 네, 그저 안에 좀 열어주세요. 아, 네. 그림 사인은 시간이 오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예. 김효민요? 그 다음에 여기가 건상태에서 일단은 모이까지 이제 여기 티셔츠 입으신 분부터는 일단은 먼저 앞에 빠지시면 이쪽으로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해주셨습니다. 티켓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신 드십시오. 이것도 찍어요? 방송을 끊을 수 없으니까. 아, 그죠. 어, 제가 들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이게 아까 계속 사진 찍고 있던데.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여기 여기서 잠시만 대기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거 쓰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제로 그림 보니까 좋죠. 예, 무슨 필사들이 아니에요. 예. 남자 머리가 길어. 이쪽 캠프에 계시죠? 이쪽 캠프에 관심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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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마이크를 켜놨어요. 네, 삼각대 한 거. 저 만화책을 1년 정도 걸렸거든요, 만화책. 작업하는데. 만화 작업은 진짜 힘들어요. 고프로 몇 개. 네. 그리고 돈도 다 비싸가지고 한 거라서.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카메라 들어갈게요. 이 안으로. 우리 참 오래간만에 사인해가지고 그랬어요. 황금색 펜이 나 잘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은색도 좋습니다. 그쵸? 은색이세요. 예, 알라이크 실버.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last year. 네, 이번 전시를 위해서 미국에서 계정을 수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에 예, 책에. 책에는 근데 이름 밖에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미리 못 사와서 정책상 제가 네, 마음 같은 다 해드리고 싶은데 네, 쉬지 않습니다. 작가님 마음은 그런데 죄송합니다. 네, 저는 하고 싶은데 옆에서 때려요. 네, 왜냐면 저는 네, 죄송합니다. 너무 끝이 없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쟤도 유튜브 봐주십니까? 그럼 저도 알겠네. 이 친구도 알아요? 네, 신경 하시는 거 보이는 거 있어요. 여기도 보이는 투. So yes, yes. Hyunjin brought the account, Kim Jong-hyun's, from... borrowed the account. From the America, from the States, to stream live on South Korea. 주말뿐만 아니라 오라고 뭐 김정희 작가님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심이 여자 사람이다. He is using a normal name pad. Could you move Benny's balcony? Thanks for watching. So we are in a building that is 555 meters high. And one of you parasites are here. Jeongi is very happy. 방역해야 돼.
123 stories high. Please do come to South Korea. They're from Brazil, Ola, they're from India. Love the super and illustration that you did. Thank you very much. 頑張ってね. Can you ask him to adopt me? 입양해 달라고 하십니다. 입양까지야.
제가 여기다 했거든요. 아, 직접 펜으로. 네. 별로 안 좋았어. 책 무겁지 않나? 아버지가 하신 것 같은데도. 응? 안 무거워요? 네. 네. I'm not Kim's daughter now. I'm just the person who is helping him. He taught himself to draw. 꼭 페이스북 체크하고 와주세요. 그 정희 쌤 계시는 시간표 올라와 있습니다. What age did he start drawing? I'm at age 6. How old is Rangi? He was born. He's born in 1975. I do draw too. What is his favorite marker stencil to use? He really like using the tall brush pen. Nice tool. 아니요, 가방 가니까. 가방 가니까지. 아. 제가 아닌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야. 드디어. 너 뭐 그려줄까? 말해봐라. 응? So he's going to sign for a little kid. 어? 모르겠어? 나 한번 그려줘. 너가 한번 보자. 한번 보자. 네, 게시판에 오시면 이렇게 사인으로 만남을 받으실 수도 있고 직접 그림 그리실 때 질문을 하실 수 있다. 오늘 자다 일어나야 돼. 바로 왔대 너. 머리 상태 좀 이상한데 너.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 My art handle is my name. 숨겨도 그릴 수 있다. 너무 귀엽다. It's a line for the sign. Well, it was long, but it's it's almost finished now. How many drawings does he do in a day? If it's in A4 papers, he would draw at least. He would fill in at least 10 papers per day. And he draws around 4 to 5 hours per day. Why does he sign in English? Ah, I have no idea. Yes, I do draw too. Yeah. 예, 괜찮습니다. 즉석 캐릭터 잡았습니다. 제가 눈이 아프죠. 일로 와, 얼마나 일로 와. 같이. 빨리 찍어야 돼. 바쁘셔.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투자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Does he make abstract art for fun sometimes? N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m a big fan. 근데 친구가 처음에 그림 보여줬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 친구 누굽니까? 미국에서 있는 친구인데 제가 모르고 책 두 개 살라고 그랬는데 제 것만 사버렸네요. 네, 잘했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네. 지금 미국 가서 만나죠. 진짜 연필 안 쓰는 거 맞아요? 이게 연필 써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림 하십니까? 그림 쪽에. 저 애니메이션. 네. 네. 너무 못해요. 저번에 한국 작가 에리고 그죠? 아카데미 골랐는데 반편. 그렇게 성장하시고. How did he get his style? Because he worked a lot to find his own style, and he said that he doesn't really like he wanted something very realistic but comic at the same time. Farrell Adrian, yes it is. But he speaks three languages. He has lots of artists that he looks up to. Paul Kropinski, Taro Takatsuya, Milo Malara, Frazzato. Kim doesn't speak any other languages. Yeah, it's a bird, yes. It's cute. The duck, yes. 야, yeah, he just drew the kid with just a glance. It's amazing. 주구선바 키키키키 올리비아입니다. 올리비아 키키키키키 안 돼. 하여튼 올리비아 경기 레디농. 예, 고맙습니다. 어, thank you, 키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Does he watch the One Piece anime? No, he doesn't really watch animations. Oh, thank you very much. 예. 책 감사합니다. 아, 좀 예, 고맙습니다. 작가님도 전에 그림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저쪽도 그림 적게 만들어 드릴게요. 혹시 제 뒤통수에 그 눈 달아줄 수 있나요? 아, 뒤통수에 눈 달아드릴 수 있죠. 뒷모습 안 보면 그림 보이시죠? 뭐, 뒷모습 안 보여도 됩니다. 누군지 볼 수 봤습니까? 네, 다 저 좋아하는 애들은 다 똑같이 생긴 게 뒤통수 그리셨네요, 벌써 저도 그림. Where did he get his first inspiration? The ever first inspiration that he got is when he was 6 years old, he was gifted a sketchbook. And on the sketchbook, there was this illustration that he really loved. And it was later on that he found out that it was the illustration of Dr. Slump by Toriyama Akira. So that would be his ever first inspiration. 그렇지 않나? 네. 아닌데 아닌가? 네, 잘 생겼는데 역시 이쁘게 생겼습니다. How do you know so much about him? It has been some. It has been a few years that I have been working with him, so I have like done the things to. Je ne sais pas ce qu'il perd Jean Guimet. Hyunjin n'a pas dit non. 자기는 계속 올리비아는 계속 키키키 하겠대. 왜냐면 훈이 쌤이 노라고 안 해서. 정희 쌤이 노라고 한 거야. 리비엘은 왜 프랑스인데 여기 있는 것 같지? 정기 봤지만 그 정기 ne comprend pas. Olivier était en France mais il a l'impression qu'il était vraiment derrière lui. 여기에 이름 써 있거든요. 오, 네, 좋습니까? 오케이. Will he do a show in Europe? Would love that. Yes, of course. When the COVID situation is over. 다음에 또 마스크 벗고 만나 혹시 여기다 이름 사인 가능? 이게 그때 하니까 네. 다 벗겨지던데 이거 이걸로 열, 벗겨지던데 한번 직접 막네 열 때문에 아마 벗겨질 수도 있어. 저도 몇 번 했다 네. 말했어. 이렇게 예? 하나 있으시죠? 김정기 마스크요. 네. 아, 어, 나도 없는데 왜 나는 없지 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죄송합니다. 선버릇이 나빴어. Yeah. How is that he doesn't watch animations? Because he read... Oh, this is a sketchbook. Our young people are just going to read it. He read it. Sorry. No. I'm going to read it. Our young people are going to read it. I'm going to read it. You didn't come here today, right? 아니요. 어? 롯데월드 가야 되는데 여기 온 거에서 불만인 거 아니야? 엄마가 롯데월드 가서 여기 그 일로 왔다. 아니요. 아쿠아리움을 지치고 아, 온 거예요. 아쿠아리움이요. 제가 가자고 하지 않았어요.
Does he have a favorite comic book or series? He loves. He loves the comic book, of course, Akira, and I think the 야구 하나 보였죠. It's touch. He's looking up at a kid. Right. 자, 빨리 코로나 시대가 빨리 끝나서 우리 다 얼굴 진짜 다 까고 한번 그리는 날이 와야 되는데. 아니 언제 또 방문해 주실까요? 그, 그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 체크하시면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에 맞춰서입니다. 월화 목금이고요. 메스카도 있고 이거 아닌가? 여기. Please let him know. I adore his collaboration mural with Sunmino on Winner's Anniversary. 위너 송민호 작가님은 같이 한 콜라보레이션 그림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어, 이거 감사합니다. Speaker, was any of your art style inspired by Kim Jong-il? I guess so. Je me réveille avec vos vidéos tous les jours, ça vaut un croissant. Merci à vous trois, ça fait plaisir de vous voir et de vous entendre. Bonne dédicace. 올리비아가 항상 일어나면서 영상 보고 있다고 사인을 잘 하시고 그 비주를 보냈습니다. 미소와 조합이 있는 동과 네 미소를 씨에 대해요. 네 정규 씨. 다음은 Evil Monster. She has here strong that. Merci madame pour votre travail. S'il vous plaît, dites-lui qu'il est une source d'inspiration au monde et l'un des meilleurs. 선생님이 영감을 원치 않고 정말 잘 그리신다고 합니다. Hello. You're staying in South Korea, right? I'm a teacher. English teacher. I tried to draw some of your drawings. Yeah? But they're not very good. I tried to redraw. Thank you. Hold on, let me see. This dog. And this one. Hold on. Hola. Yeah. It's so good. Thank you. Un poco. So we have place un poco espanol. Yeah, English teacher. What are some of his favorite movies? His favorite movie of all time for the moment, it's the movie Seven. Seven 좋아. Boy, good English. Yeah, buy another ticket. Boy. He's asking if my English is good. Oh, it's really good. Your teacher. Yeah, see you. Un poco. Hablas un poco español. Oh, you speak Spanish? No. Just a little bit. You are español. Soy de Colombia. I would love to learn Spanish one day. Really? Yeah, my family is Colombian. And I live in Florida. French? French? Yeah. Oh, wow. Chinese. I don't know. Wow. Seven, yes. But no Spanish. Thank you. I am Alex. Wow, this is so cool. Saneda. Nice to meet you here. Hip-hop도 들으십니까? 예. Yeah, he listens to hip-hop too. 누구 좋아합니까? 예, 힙합은 심수봉이지. Oh, thank you, Doobie Girl. I'm very happy to hear that. Yeah. 이제 그림 그려야 되지 않나? 좀 쉬었다가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번 달까지 빨리 끝내고요. 왜냐면 내가 이래가지고 언제 그림 그리냐? Crazy kid's name. What's in the box there? Is he? No, thank you. Does he like to draw animals or people more? Both, really. Has he ever used a perspective grid? Yes. No, not. Perspective guideline 그리신 적은 없죠? 써보신 적 있으세요? 예, 당연히 써본 적 있어요. Yes, of course. 네. He did use the perspective grid.
그림 그리시면서 언제 그림 그리냐고 크크크 대단하십니다. 아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저거. 와우, 3:30 a.m. How many hours does Kim practice drawing? He says that when he was a student, he drew for 15 hours per day, and now he draws around 4 to 5 hours per day. Does he ever repeat drawings in fanzines? I rarely saw him repeating drawings for fanzines. Did he know all animal anatomy? No, not at all. Thank you, Amita Muro. Any plans of coming to Dubai? He would love to visit Dubai one day, but once the COVID is finished. Does he like reviews? Yes, he loves reviews. What time is it where you guys at? It's 3:34 in the afternoon. Yeah, thank you. Oh, thank you, MMFD. Yeah. 이렇게 죽도 나옵니까? 와, 나 왜 안 주지 이런 거 나오면 왜 안 줘요? 잠시 어느 날 제가 가면 스케치북에 그림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희 쌤 계실 때 오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The guy didn't look like Frankenstein, but he did go to the UK before in Leeds, I think. Or,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죄송한데 여기 감사합니다. Yeah, he would love to visit all the countries in the future, of course. Yes, this is Kim's sketchbook. What papers does he use? He loves using pen paper. He would love to go to China too someday. He likes the food there. So let's hope that the COVID situation ends soon so we can travel. The front cover is his own name. The front cover, it says the year of the sketchbook was published. It says just simply 2018 sketchbook, 2020 sketchbook, things like that. And this book is called Omphalos. He always say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him when he draw is to have fun himself. 예. 책에 그려주는 그림은 사람처럼 다른 그림 그려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 교수님. 여기서 제일 좋아하시는 그림 어떤 작업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다음에 종이 대신 다른 거에 뭐 그림 그릴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뭐 디지털이라던가 그런 거? 디지털은 아니죠. 확장 이런 거. 확장 런전 생각하고 있어요. He is thinking of it, but I'm nothing concrete for the moment. Is there a place that you can go to keep, get the updates from? Yes, it's his Instagram. Instagram. It's Instagram. And there's also lots of other, there's also Facebook, his YouTube channel, and also I think Twitter. Okay, sounds great. Yeah. If it's okay, I can answer the questions. I actually have one more question, which is, because the size is so big, does he actually have a team sometimes to help, you know, help move the sketches to a larger medium, larger paper, or, you know?선생님 여기 앉아주세요. 끝에 있는 분은 얼굴 나오는데 괜찮으셔도 뭐 저 친구도 나왔어요. 누군데 나오지? 어? 누구? 어느 집 아들님?
Hello. Hello. I'm back. 오, 한수다. 한수야. 한수가 왔다, 한수. It's point 30. 뭐라고 했어요? 저 놀러 온 건데? 근데 또 보인 투님 목소리 진짜 좋으신. 네, 보인 원은 갖고 저 3대째입니다. 너가 뭔지? 제가 보인을 낳았습니다. 그래. 아, 아가 Art is like eating pie with loud music. 예술은 큰 음악과 함께 파이를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쬐끔하게 얘기해도 들리시나요? 정기생? 밑에 크게 얘기 좀. 혹시 월요일에 두 번 라이브 하시는데 10m 라이브랑 작은 그림 라이브 둘 다 하나요? 아니요. 작은 그림은 화요일, 금요일? 네. 네, 화요일, 아, 금요일. 화요일, 금요일 잡혀있습니다. 큰 그림. 지금 앉아서 구경하시는 분들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또 말해주지 마라. 그게 비밀이라고. 비밀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바로 신고 들어간다. 와서 직접 보세요. 거리두기도 잘하고 있고요. 거리두기도 잘하고 있고.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무이 부에나 테크니까. 아까 가방 파니 다시 질문 드려도 되나요? 어? 가방 반입 되고 음식물은 안 됩니다. 가방 반입 되고 음식물은 안 됩니다. 한국은 아메리카노 차 받아가세요. 아메리카노? 네.
독일에서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좋은 아침, 예. Guten Morgen. Guten Morgen. 몇 명인지 안 하는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큰일 뻔했군요. 이게 누구야? 원조 가. 아니 한수가 원조. 한수가 문제라고. 한수가 통역이군요. It must be very hard to sleep with all these images way too poor. 이렇게 많은 그림들 그리셔야 돼갖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겠네요. 아니요, 잠 잘 잡니다. 왜 잠을 못 자요? No, he sleeps very well. 네. Damon. 보인 투님, 거기 남자 자취방 같은 쾌쾌한 냄새 나나요? 약간 네모반 냄새 나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림 학도들이 앉아서 그림 그리는 그러한 풍경인 듯합니다. 너무 멋진 분위기. 네. 물결 물결. 저 분은 우리 연기자. 오스트리아에서도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팔 지치지 않으시는가요? 네, 팔은 진짜 팔은 강한 것 같아요. 난 팔은 아파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아플 때 됐는데 이제 보면 La Prince Conyers? No, his hands never get tired. Do you think you'll do some YouTube joining class? 유튜브로 온라인 클래스 진행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온라인요? Primo Pedestrian? No, he has no plans for online classes. 삼성전자에서 협찬한 로봇들인가요? 저 IP 추적해야 되는데 진짜 미국분이야. 한국 사람이 JHC라고 하시는. 진짜 진짜 웃겼다. 롯데전자 아닐까요? 롯데 파이오니아 막 이런 거 있었잖아. 슈퍼애니 분들은 다 목소리 좋으시네. 외모랑 목소리 보고 뽑는다더니. 외모 보고 뽑는 거 확실합니다. 장담합니다. 전기쌤 미만잡이라. 전기쌤이 제일 잘생겼어요. 전기쌤 그 드라이브 전기쌤 기준으로 뽑고 있습니다. 모공의 깊이를 잰다면 모공의 깊이를 잽니다. 동호가 1순위 아니에요? 내밀이 넘사벽 내밀이라고. 이걸로 뮤직 연주하는 거? 센터타이저. 이거 유튜브 저게 인스타. 점심 뭐 드셨나요? 저는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어. 때려 넣고 있는 게 아니라. 넘사벽은 전기쌤이죠. 피피엘 맛집이네요. 저녁은 뭐 드시나요? 저 삼겹살 생각하고 있습니다. 슈퍼애니의 전지현, 김현진 대표님? 아, 목소리가 너무 컸나요? 아, 이게 그 밴드구나. 응. 고무줄 밴드. 좋아요? 편해요. 깜찍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실리콘 같다. 머리 차. 보인 후원. 어, 이것은 무슨 스페인어 말이에요? 것 같습니다. 그쵸. 스페인어 할 줄 아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죠. 5개국어 한다고 들었는데.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왜 1호기만 여자죠? 네? 왜 1호기만 여자냐고 물어보는데요? 1호기가 뭐요? 보인 1호기가 왜 여자냐고 물어보는데요? 아웃 이미지 장기 인조이스 프리스타일에서 커미션. 자유로운 그림을 커미션 그림보다 더 좋아하시나요? 네, 커미션 그림 아 어렵죠. 거기에 주제에 맞춰서 그려야 되니까. 김 think that his brush pen will still be comfortable with small hands. 그게 무슨 말이지? 브러쉬 펜이 작은 손으로도 편하게 쥐어질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작은 펜? 어? 작은 손? 예, 네, 되죠. 손 작은 사람도 브러쉬 펜 잘 쓸 수 있는지 묻는 듯요. 상관없는 것 같은데? 보잉 영호기는 번역기는 고장났어요. 네, 맞아요. 저 바보예요.
왜 딱 일본인하고 중국인이라고만 물어봤을까? 한국 사람은 안 물어봤고. 얘는 너도 하면 안 되겠다. 제공도 티켓 주도? 네. 소개해 주세요. 슈퍼애니 작가님이신가요? 인지도가 그래요. 외국에서 아직까지 동양이면 중국, 일본. 수고이. 원래 다들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정기쌤 평소에 하루에 평소 4-5시간 그리시는데 브러쉬펜이 얼마 정도 만에 소진되는지. 브러쉬펜만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만약 계속 쓴다 그러면은 뭐 광고 촬영할 때 이럴 때 보면은 하루에 하나 다 쓰는 것 같아요. 펜텔 브러쉬펜. 네, 펜텔. 하루에 얼마 정도? 6시간 그리고 이 정도.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그 정기쌤 사인 받으러 왔다가 안 쳐졌습니다. 뭐 알아보는 사람 없나? 네, 저는 지금 누가 통역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네, 아무도 모르죠. 혹시 여기서 이 사람 아는 사람 있어요? 항상 없죠. 그걸 물어보던 사람. 저기 나요? 아, 예. 알아요? 모르죠. 예? 뭐, 쇼페인이 작가인데. 인도보다 배. 동호보다 잘생겼죠. 한 손으로? 동호가 더 잘생긴 것 같은데. 한 올로. 모른데. 예, 모르죠. 어쨌든. 지금 통역하는 친구는 그 저희들 작가고요. 쇼페인이 작가하고 있지. 네. 유닉 랩님 아니에요. 유닉 하우스입니다. 본소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주무셔도 됩니다. 평소에 이렇게 평준님? 평준은 아니에요. 드로잉쇼를 안 할 때 네. 개인적으로 그림 그릴 때는 가장 선호하는 사이즈가 있나요? 그중 A4지 가장 좋아합니다. A4지. A4 사이즈. A4 사이즈, A4지도 좋아하고요. 저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종이가 좋죠? 그리고 누가 낙서하다가 버린 종이 되게 좋아해요, 특히. 님이 좋은 종이 사놨는데도 잘 안 써요. 본인은 좋아하시는 종이 있으세요? 크래프트지? 어떤 거죠, 그게? 갈색. 아, 갈색 종이 그것도 괜찮은데. 그죠? 화이트 올려서 색 반짝이 넣기도 좋고. 부인하고 한참 인사해 주세요, 여기. 네, 한술로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외노자입니다. Are there times when 정기 doesn't know how to draw? 정기쌤 혹시 뭐 뭘 못 그릴 때도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Before me,
다른 데는 아직 구경 안 해봤지. 어디요? 여기까지 들어왔지. 아, 저 뒤쪽에도 있네요. 아직은 뭐. 구경하고 일어나겠지? 오늘도 누가 누가. 오이? 네. 예, 근데. Is there a broadcast schedule? 그 방송 스케줄이 있나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뭘 하고 뭐 잘 띄워줍니까? 네, 쟤들 이렇게 있는 동안은 일단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이 뜬다? 어, 뜨네? 우와. 이분이 정기쌤한테 질문 하나 있는데, 네. 그 옷에 좀 옷 그리는데 되게 힘 그 좀 고생을 한대요. 네. 그 엉뚱한 부분에서 되게 막 펑퍼짐하게 그리는데 그거 어떻게 고치는지 아시냐고. 우선은 옷 그릴 때는 알맹이를 우선 생각해보세요. 알맹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인체를 우선 생각하면서 그려야 돼요. 겉만 생각하다 보면은 그것이 속을 파먹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인체를 생각하시면서 그려야 돼요. 그러실 때. 뭔가 당연한 말씀을 주세요. 예. 우리가 뭐 이런 수업의 팁이나 그림 팁은 여기서 뭐 자세히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회 되면 뭐 스튜디오 돌아갔을 때 그런 방송에서 한번 하겠다고. 프리모 페디션, those kind of question is not, it's not the time for those kind of questions for this kind of show. Maybe when he's doing a live at the studio, you can ask those questions. 자료를 수집할 때 카테고리를 나눠서 정보를 기억하시나요? 예를 들어 옷, 도구, 무기, 동물 등등처럼요. 아니요, 전 컴퓨터를 잘 못 따라서 그냥 다 한꺼번에 다 모아. 한꺼번에 다 모으신답니다. 머릿속에서도 그런 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리 안 되어 있습니다. 다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림이 나타났습니다. 정기쌤 짱! 반갑습니다, 림이. 백신 맞고 더 강해진 것 같은데요, 자. 네, 뉴욕에서 그런 그림에서 그 그림도 여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요? 뉴욕에서 그렸던 그림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 그거? 네. 자연사 박물관 네. 그렸던 거?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또 가네요. 왕짱. 얘기였냐면요. 저희들이 이제 뉴욕에 자연사 박물관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뒤에 그렸던 그림이 저쪽에도 붙어 있는데 요 비슷한 어떤 소재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원주민이나 근데 이제 그런 그때 뉴욕에서 라이브 드로잉을 했던 그림인데 기억에 이제 원주민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좀 메카닉적인 요소하고 작가님이 그리고 싶었던 현대적인 그런 모습들하고 마케라베가 그렸던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미국 매니저가
구성을 보고 그때 그림이 생각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림 그리실 때 짜증나는 때도 있으신가요? 네, 짜증날 때 있죠. 생각들 안 나오거나 막 이럴 때는 짜증나죠, 진짜로. 제가 좀 짜증날 때 만들 수 있어요. 그림 그리실 때 가장 흔하게 그리시는 게 무엇인가요? 가장 사람 가장 많이 그리죠. 가장 쉽게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는 것 같아요. 사람 그냥. 지금 해부학 미술 해부학은 저 뭐냐 대학교 가서 본격적으로 배웠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입시 때 인체 소묘를 했었기 때문에 인체 소묘 약간 하면서 그 탈키식으로 배웠던 인체 그때 아나토미 수업들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배운 건 대학교 때 배웠어요. 근데 대학교 때 수업에서는 너무 막 외우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뼈 외워야 되고 근육 외워야 되고 그래서 흥미를 잘 못 느꼈어요. 요즘에 흔한 질문은 그 고인이 알아서 대답하나요? 음식 그리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음식물? 음식에 전 식당 풍경 좋아합니다. 그리는 거. 음식 그리면은 음식 그리면 신나는 일이나. 어? 라면 엄청 많이 그렸죠. 라면을 많이 그렸어요. 가장 크게 그린 거에 대한 레코드를 지니고 계신가요? 기네스 레코드 같은 거? 기록? 그런 거 없나요? 네. 제가 대신 담배에서 기네스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개체들, 아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이제 김정기 작가님이 옛날에 기네스에 도전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기네스 성공 안 했습니다. 쌤은 음악 들으면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네. 그런 음악들도 있죠. 진짜. If Jeongi could only eat one dish for the rest of his life.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을 수 있으시면 뭘 드시겠습니까? 전 콜라 먹고 싶어요. 콜라. When I see him draw, it seems so easy in the professional and I like to do it.
얘기가 나왔으니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긴 그림, 그리고 무한렌즈로서 그리는 가장 긴 그림의 조선왕이었습니다. 보인 어디 갔어? Translator later, you sound much nicer when you talk than when you type. Your voice, as, voice just adds more to the drawing show. 웬이스 킴스 넥스 스케치북은 정기쌤 다음 스케치북은 언제 나오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한수도 안 봐. 옛날에 한수가 나와서 맞지? 예, 옛날엔 참 재밌었죠. 하얀 하얀 편집. 지금도 내 혼자 아무도 모르게. 그때 저번에 공연때도 그런 식으로 했대요. 메일을 해서 아직 체크 못해. 메인 없으신 것 같은데. 아, 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조금 날아가는, 뭐, 정도는요. 다른 작가들은 그 정도 같은데. 스파이 게임 2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언제쯤 나올까요? 빠방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스토리가 조금 멈춰 있어요. 그때 우리가 라이브 하고 난 이후에 단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마저 정리가 좀 되고 하면 더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유닉 랩이에요? 지오디? 한 작가님, 동호 작가님보다 어리신가요? 네, 동호 저보다 형입니다. 'Does or has 정기 play video games? 정기쌤 비디오 게임 놀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본 적은 있죠. 근데 전 게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도 안 합니다, 게임. 선민 씨 진짜 멋있네. 작가님, 수요일, 격주,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매일 나오시는 거죠? 그렇지. 그리시던 거 남겨놓고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셔서 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그 부분이 자신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그 다른 거랑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미리 약간 띄워놓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브러쉬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브러쉬요? 이게 어디 거냐? 일본 건데? 그냥 일반 부시. 예,
그림으로 돈 버시기 전에는 어떻게 돈을 버셨나요? 그때도 계속 그림으로 벌고 있었어요. 그림으로만 한 지는 한 10년이 되려나? 10년, 11년? 그림으로만 본 게요. 그런 게 안 되나? 아니, 더 됐죠. 더 됐나? 네, 한 20년 됐어요. 그럼 저 사람이 많이 때가 갔네. Has Jeongi ever just been sitting somewhere like a restaurant or hotel and draw something in all this area? It's not really active. Jeongi Sam, 혹시 그 레스토랑 같은 레스토랑이나 호텔 로비 같은 데서 그림 그려놓고서는 그 두고 가신 적 있으신가요? 누가 가져가라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낙서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전에 블릭에서 그림 하나 그려놓기 시작하셨는데 생년별로. 디지털로 작업은 해보셨나요? 네. 근데 즐겨하진 않습니다. 해보신 분 중에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타이거 앨범은 어떻게 작업하시려나요? 그 타이거 JK 쪽 가슴 그쪽 먼저 연락이 와서 하게 됐었는데 영광이었습니다. 진짜로. 와. 네. 끝난 다음에 식사도 함께 같이 했었는데요. 와, 멋졌습니다. 뭐라고 쓴 거예요? 영광이지. 아, 스파이리 이제 이번 앨범을 했는지. 위라고 해야 되나? 네. 위. 부르다 하시냐, 아저씨. There is a guy who is also named Hanjin Kim that goes by James here. 말대가리. 보인밖에 없고. 잘 안 들려요. 보인 이제 통역하시고요. 보잉 원 이즈 커밍. 보잉 아 그럼요. 한수씨는 아주 멋있는 손수건을 지금 쓰시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사셨네요. 롯데미디엄에서. 주셨어요. 예, 1호기입니다. 정기 조잉 아나토미 알러? Yes or no? Yes. 한솔로님은 떠나셨지만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쿠이나 선미님, 선미님은 천사시군요. 정기쌤 왜 음악 듣다 그림 펼쳐지는 거 얘기하셔다 말았는지. 네? 음악 듣다 그림 펼쳐지는 거 얘기하시다 말으셨는지? 그게 뭐지? 그림이 펼쳐지는 거. 음악 듣다가 그림이 펼쳐지는 거. 배터리? 잘 모르겠다. 아. 뭐죠, Gwyn? J'espère que tu vas bien. Oui, très très bien. Merci. He's using Indian ink. I think he's using traditional Chinese ink. 아, 음악 들으실 때 그림이 상상되시는지. 네, 뭐 있잖아요. 와, 이 소리에 바람이 분다만 하더라도 화면이 바로 느껴지잖아. 가사 그대로만 그려도 그림이죠. 오늘 보이는 엄청 반기네요. 감사합니다. What is his favorite brush to use? He likes to use pencil brush pen. 한수가 옛날에 음악 학습을 많이 했는데. 그죠. 보인만 찾다. 예? 보인만 찾다. 저만. 이제는 보인만 찾고 있잖아요. 아. Hi, I'm fine. I'm doing fine. Thank you. 하셨어요. What to do if it's not possible to correctly apply the tone to the drawing so that it looks not good lively? 라이브 그림 그리실 때 그 쉐이딩 같은 거 잘못해가지고 그림이 안 예뻐 보이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러면 이렇게 라이브 드로잉을 이렇게 하면서 생각했던 대로 나와본 적이 없어요. 100%. 언제나 막 실수해. 막 안 되는 부분도 되게 많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걸 또 다시 또 정상궤도로 올려놓는 과정이 또 재밌어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르게 좀 변형한다거나 이야기가 그걸 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요령들도 좀 생긴 것 같습니다. Then he would try to make it correct again. Zhang Jie always say that he hardly has that moment when he finishes the drawing and it's what he wanted 100%. Every time the result always come a little bit differently than he imagined. And it is very common for him to do mistakes and to get the tone wrong. So that it looks not good, lively. Then he tries to correct it and he will add things and turn things around to make it better, to make it as he planned. 'Cause you already see the image that you are drawing. Are you also aware of the spacing you will need with each image before you draw it? 정기쌤 이제 그림 그리시기 전에 어떤 그림을 그리실지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그림들을 어디다가 집어 넣어야 될지 그런 어떤 위치나 위치 선정 이런 것도 다 보이시나요? 그죠. 머릿속에 우선 프레임이 짜져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니까 위치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So yes, yes, the spacing. He is also aware of the spacing that he will need with each image before you draw it, before he draws it, because there is already a frame inside his head before he draws. 혹시 즐겨 사용하시는 잉크가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건 없고 원래 먹을 갈아서 쓰면 가장 좋다 그러시던데 그 정도는 부지런하진 않고. 그래서 먹을 쓰는데 이것도 먹도 중국 거도 썼다가 일본 거도 썼다가 뭐 국내 거도 썼다가 뭐 그냥 눈에 띄는 거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가서 가장 좋은 거 사요 하여튼.
He said that he doesn't really have any preferences in choosing the ink that he draws with, but he tends to buy the most expensive one. Did he do some draft drawing firstly? Amazing. No, he didn't do any draft drawing firstly. Jean-Guy's favorite animal is all the animals that are in the cat family. 전시가 7월 초까지인데 그 전에 대형 그림이 완료되면 새로 또 시작하시나요? 아니면은 예, 완성하면 또 새로 시작합니다. So 뭐? If he finishes this drawing off before the end of the exhibition, he will start the new one. 다음 거는 좀 한지 한번 붙여보고 해볼까요? 이거보다 좀 작죠? 우리 한지 가장 큰 게 한 조만한 저거죠? 네. He is going to use Korean traditional paper in that case. 10m 그래야죠. Are you not going to have to make construction lines when you have practiced with it a long time? Yes, correct. Merci pour la traduction. De rien. 전시 끝날 때까지 벽에 그림은 완성 못할 것 같군요. 네. But he doesn't think that he will be able to fill the paper to finish it during the exhibition. 끝내실 것 같으면 나중에 몰래 잘라버리세요. 티 안 나게. 점점점. Est-ce qu'elle a mal aux yeux quand elle dessine? J'ai mal aux yeux et je sais pas quoi faire. 그림 그리실 때 눈은 안 아프십니까? 예, 흰 색을 계속 보다 보니까 눈이 되게 침침해. 이게 별로 안 좋아해. Oui, il a pas mal aux yeux, mais c'est pas bien pour les yeux, pour ses yeux, parce qu'en fait, il est constamment en train de regarder le blanc, la planche. La couleur blanche. Yep. Does he have any drawings from early 8? If so, it would be cool to see them. He has posted his drawings from his when he was in high school via Kim Jong-il US. On Instagram, so you can go check that out. Does the master already know what the finished drawing is? 끝난 그림도 이미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머릿속에? 대강 한 60에서 70, 50에서 60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Not 100%, but 50 to 60%. 작가님 작품들마다 있는 작가님 그림 머리통의 눈알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머리통의 눈알. 네. 머리통의 눈알. 예, 모든 것들을 보겠다는 의지를 그냥 그 재미나게 그려놓은 겁니다. (90) 넘으신 할머니께서 그림 그리시는 영상을 보았는데 선생님도 아마 (90) 넘게 그림 그리고 있으실 것 같군요. 네. 200살까지 그려주세요. 팔 아프겠네.
Impressive to see this live drawing. Thanks. I bought three his sketch collection books already, by the way. I lived in Shenzhen, China. Say hello to Master Supani with respect. 중국에 사셨던 분이 정기쌤 스케치북 3개 샀다고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사셨다 그러면은 불법 책일 확률이 높은데. 감사합니다. Sir, is there any way to send you some of my drawings that you will see that and tell whether it's right way or not? Unfortunately, he doesn't really do that. But he is planning to, when the exhibition is over, he is planning to do some kind of an event where he will look at the drawings of the viewers, and say things, give advices. But we're not really sure when that's going to be. 네, 맞습니다, 유한님.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만 뒤통수에 묻는다 이랬나 뭐 그런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화 PK님. 감사합니다. 누구시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산 185입니다. Join now et à Paris en général, ça veut dire que vous allez venir à Paris. Bonjour au fait. 지금 봐. Que vous dites, mais Jean-Guy, il va souvent en France, en tout cas. Penny라고 합니다, 유한님. 네. 통역을 또 번역과 통역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혹시 가장 안 좋아하시는 미술대로 있으신가요? 저 그렇게 재료를 그렇게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제 성격상은 유한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Any materials that he prefers the least? He says that. 파스텔. 그리고 또 먼지 날리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He doesn't like pastels, and his characteristics doesn't really match up with oil painting. 감사합니다, 마치만. By the way, sir, do you want to ever been visited in India? He has never visited India, but when the COVID situation ends, he would love to visit the country. Does Kim Jong-gi like to listen to music while he draws? What type of music does he like? 어떤 음악 좋아하십니까? 전 잡다하게 많이 듣습니다. He doesn't really have any preferences in music. He listens to almost everything. And he likes to listen to music while he draws, and he also likes to put up sports channel, or he listens to radio. Does Jeong-gi get inspired by animes he has watched? If so, which one? 애니메이션 보고 영감을 받기도 하셨습니까? 예, 애니메이션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 뭐 영감 받으신 그런 게 있으실까요? 옛날 거 뭐냐? 뭐, 전 미야자키 거 다 좋아하는데 특히 TV판 되게 좋아해요. 미야자키 예전 TV판 뭐 미래소년 코난이라든지 명탐정 번개라든지 막 이런 시리즈들. He likes the old version of television shows of Ghibli Studio. Like The Future Boy Conan and things like that. Super cool seeing him in person. Thank you for drawing me as a duck. It is now a family treasure. 직접 뵙게 돼서 너무 좋았고 오리로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이고. 가보가 되었습니다.
덩크, 카시나하고 그거 한 거. 그와. 예? 가장 행복할 때 돈 들어올 때죠. 그게 아니라 작가할 때 우선은 가장 이런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봐 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좋고요. 예, 그런 것들도 좋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하여튼 그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또 내가 그리는 것들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 알아봐 주는 것들 그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 힘든 거는요. 예, 저 사람 때문에 예, 계속 너무 많은 것들을 시켜서 힘듭니다. 예. 이 체력적으로 이 라이브 드로잉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뭐 계속 서서 그리는 이런 거는 별로 안 힘든데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게 계속 머릿속으로 겉은 이거 백조하고 똑같아요. 멀리서 보면 되게 평온해 보이는데 밑에는 막 발이 왔다 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머릿속이 지금 부글부글해요. 막 전쟁터에 요거 그리고 그다음 뭐 그리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게 하나 끝내고 나면 집에 들어가면 바로 잠이 안 자요. 뇌가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영화라도 한 편 보든지 아니면은 동네를 한 바퀴 돌든지 해야 돼요. 머리가 활성화돼 있어. 좀 정신적으로 많이 데미지가 많이 가는 것 같아. So one of your audience asked Jeong-gi, what's the happiest moment while working? 예, 저는 앱손입니다. 앱손. The happiest moment. 프린트하는 것 같지 않나 머릿속에. So the happiest moment working as an artist, he firstly said that it's when he receives the money. He was joking, and he said that he liked when the people notices the details in his poems, when they acknowledge his works, and when they like his works. 정유 said that it. 그래도 오늘은 평일하고 좀 다르네요. 평일 때는 여기 남자든 분들만 가득 앉아 있었거든요. 우리 근데 아 주말은 좋네. 예, 힘이 납니다. 예. And he just said that he is very happy to see all the audience who visits him today, and there are more women today. So he's very happy. And the hardest moment when he draws is that to draw like this on life on big paper, it doesn't really tire him physically, but it's very mentally tiring, because even though he looks peaceful to us. Inside his head, it's like a war. He has to constantly think what to put, what to draw, how to put things onto the paper. So, like, his brain is non-stop working non-stop. So the hard part is. 그래서 이런 기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그릴 때는요, 그 의외로 기계 자연물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요. 기계는 그냥 틀에 맞춰서 그리면 돼. 이게 하나 맨 처음에 기준점을 하나 그렸던 거에 맞춰서 그걸 그리면서 옆에 걸 그리고 옆에 걸 보면서 또 다른 걸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기울기나 이런 것도 맞춰서 그리면 되는데 자연물들이 워낙 다이나믹하고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인공물들이라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니까 다 똑같은 모양이지만 저런 것들은 좀 인공물들 그리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더 까다로울 수 있었지 이런 기계나 이런 것들은 그냥 엉덩이만 무거우면 그릴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쭉 조금 내리기만 하면 돼 네, 우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계들은 좀 각 이렇게 뭐 파트, 뭐 자동차 엔진에만 들어갈 법한 기계, 아니면은 뭐 선박, 아니면은 뭐 우주선, 뭐 비행기 이런 약간씩 그런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리버시나 나사 모양들도 약간 다르기도 하고, 뭐 호수가 있고 없고, 또 뭐 어떤 접합 모양이라든지 소재들이 약간씩 그런 거 시대나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르니까 그런 것들만 좀 맞춰서 그려놓으면은 아 이거는 선박 같다 여기는 뭐 비행기안 같다 여기는 뭐 잠수함 아니다 이런 약간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약간씩 그런 차이를 주면서 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 가보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뭐 잠수함 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저 북한 그때 어디지? 강릉에 가면 침투했던 북한 잠수함
이렇게 전시해 놨더라고요. 거기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진짜 좁았던 기억이 있어요. 좁고 냄새도 기름 냄새도 많이 나고 뭐 그리고 큰 배 같은 거는 한 번씩 뭐 타볼 기회는 있었지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그냥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이렇게 지나칠 거지만 저희 같은 경우 그림 그린 사람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도 한번 눈으로 스케치한다고 하죠. 직접 그려보면 가장 좋지만 제가 군 생활하면서 운이 좋아서 저는 여러 가지를 많이 타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수송기라든지 헬기라든지 이런 것들 탱크라든지 이런 거 타봤을 때 그때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머릿속으로 많이 그렸어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있으면 안에 저렇게 서 있구나 그러면 저기서 파란 불도 뛰어내리세요 그럼 뛰어내리고 그랬었던 거. 하여튼 눈으로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눈으로 봤던 것들 기억해서 뭐 집에 와서 이렇게 네모안 와서 한번 그려본다든지 네모안 안 되면은 짬밥이 안 될 때 화장실 가서 한번 그려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집에 와서 한번 그려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계속 기억을 배경지식들을 그렇게 쌓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지금도 그림일기 하듯이 그림들을 그리는 편이거든요. 그림일기 아직 안 그리시죠? 초등학교 때 그려보고 다 안 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라이브 드로잉하고 이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집에 가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다 그릴 수 있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예. 그러나 이제 특징적인 것들 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나 모르겠다. 그림은 이제 오늘 방송은 이거 끊고요. 우리 방송은 빠이빠이 하죠. 시간도 그렇고 이분들하고 소통하고. So yes, Zhang was saying. 그냥 평상 때 갖고 다니는 스케치북이거든. 마지막 번역. 김정기, 내가 어디 살던 관심 끊은 셈, 니보다 좋은데 산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얼마나 평소 때 성격이 나오죠. 그죠? 뭐 촬영 갔거나 그러면은 뭐 이 타이거 JK 아까 말했을 때 그때 이야기네요. 처음 제의를 받았을 때 놀라움과 설레임으로 이틀 동안 고심을 이런 것들도 이거는 별이 되어라라는 게임의 그냥 컨셉을 한번 잡았던 콘티 같은 것 이거 말하신 것만 여기 번역하고 그 다음에 끌게 예. 뭐 이런 것들도 아들하고 작년 여름에 19년도 여름 20년 여름에 독도 갔다 왔었어요. 그때 심해 뭐 스킨스포하고 그거 했던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도 축구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뒤쪽에 보면은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 지금 라이엇 본사 건물 로비에 걸려있는 그림인데요. 그거 콘티예요. 이렇게 해서 검사 맡아줄까 회의 갈 때 이거 이렇게 그릴 건데요. 그래. 그 캐릭터들 이거는 보면 안 되는데 이거는 엠바고다. 이건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뭐 그죠? 배트맨 제가 그리고 있는 스타일의 배트맨이에요. 완전 진짜 박쥐다. 이게 제 아들 그림이에요. 중학교 2학년. 자 이게 저기 슈퍼엠 있지 않습니까? 슈퍼엠. 슈퍼엠 가기 전에 어떤 거 그리지? 그러면서 그날 미팅 있었던 거네요. 딱 보면 딱. 네오프라고 미팅 가가지고 그렸던 것들. 자,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 일기입니다. 딱 보면 나오죠. 처음 이제 롯데 전시 제의를 받았던 날이에요. 정기쌤, 이거 혹시 몰래 카메라 같은데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재료를 사러 갔던 이야기. 그때 300만원 썼어요. 뭐 종이랑 부다고. 그날 바스키아전이 하고 있었죠, 이 앞에. 그죠, 바스키아. 그래서 독이든 성배를 받은 게 아닐까, 막 이러면서. 아, 이거. 근데 이게 다들 그림 이것도 전시 가는 거네요. 한 다리 더 당겨졌습니다. 후덜덜덜덜덜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꼭 해보이리라. 촬영, 뭐 유튜브 영상 했던 것들, 뭐 이런, 뭐 만났던 것, 뭐 하여튼. 그날 일기를 그림 일기식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 또 만났던 사람들, 봤던 것들, 막 그런 것,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즘도 이런 것들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스케치, 저기 뭐냐, 저쪽 스케치관에 있던 것들, 다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거기에 다 있는 것들. 그래서, 오늘은 뭐,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제 계획은 아마 지금처럼만 꾸준히 한다 그러면은, 한 10m도, 한 5월, 5월달 안에는 끝날 것 같아요. 5월달 안에는 끝날 것 같고. 그리고 끝나면은 뭐 한 이 정도 크긴 아니지만 한 저 정도 크기 되는 산지로 한번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50에서 60% 정도 이미지를 머릿속에 갖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질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되고, 제가 또 하는 시즌이 지금 여기서는 드로잉 나우전에서는 월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저쪽 끝나는 전시가 끝나는 입구 쪽에 또 제가 스튜디오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앉아서 하는 작업들, 그냥 작은 작업들, 평소에 낙서하듯이 하는 것들은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씩 다 오셔가지고 보시면서 질문도 하시고 소통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 이 800명 가까이 나오는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앉았으면 안 되는데 딱 고발감이다 우리, 그죠?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예, 즐거운 말씀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